주미 알게 되면 애들도 다 알게 되잖아요. 나 지금까지 당신이랑 살면서 재혼했다는 생각 전혀 안 하고 살았어요. 애들이 다 알면 나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옛날 생각하게 되는 거 싫다고요. 다녀오겠습니다. 그럼 집에 있다가 오후에 지방으로 배송 가는 거야? 어. 근데 너 진짜 제청 갈 거야? 어제 할머님들께 다 말씀드렸어. 아, 근데 막상 결정 내리고 나니까 걸리는 게 많은 거 있지. 할머님들도 그렇고 이모, 너, 회사 동료들. 회사 동료 누구? 이재인 씨? 응? 어. 아, 그 사람이랑 같이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내가 가버리면 혼자 힘들잖아. 너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세인한테 마음 주지 마라. 그런 거 아니래도. 그럼 왜 그 사람을 마음에 걸려하고 걱정을 하는데? 우리 엄마 결혼할 때 내가 그쪽 집에 어떤 모욕 당했는지 넌 다 봐서 알잖아. 그러니까 아예 시작도 하지 마. 그 사람 안 돼. 알아. 나도. 너 그냥 차라리 제청 가라. 그게 낫겠다. 여기서 이러다가는. 아, 저기 준영아, 아, 나 회사 늦겠다. 나중에 얘기해. 갈게. 너 엄마 와서 은님이 생모 얘기해가지고 난리나 날 말이야. 너 그때 네 엄마 어디서 만나서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냐?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시는데요? 그래서 어디서 만났는지 얘기 나오라니까. 그 자원매장인데. 어? 자원매장이면 너네 회사 매장이란 말이야? 네. 근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너 나가기 전에 거기 번호 좀 여기 적어놓고 나가. 왜요? 아, 글쎄, 적어놓고 나가라면 적어놓고 가. 꼭이야. 아이고, 그날 진숙이가 오자마자 은임의 미가 어디 있는지를 안다고 했으니까는 매장 근처 어디에 사나 아니면은 거기서 일을 하나. 아이고. 뭐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세요? 응?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너 오늘 점심 먹으러 들어오냐? 상황 봤어요. 다녀올게요. 어. 그래, 운전 조심하고. 예. 어머!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곧 약혼을 하게 됐어요. 두 사람이 오케 아는 친구 사이나? 어머님들끼리 친했습니다. 홍 팀장. 언니 큰딸 말이야. 언니 친딸이야? 얼핏 듣기로는 그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일찍 세상을 뜨셨다는데. 주미 엄마 그댁 아드님 본 적 있어요? 어머니가 엄마 때문에 나랑 세인 오빠 약혼 인정할 수 없으시대. 그 이유가 뭔지 엄마한테 직접 가서 들으라 하셨다고. 여보, 나 지금 세인 엄마 만나러 가요. 당신 너무 애쓰지 마. 난 당신 마음 상해가면서 우리 주미 그쪽 집에 보낼 생각 없어. 알았어요. 이모한테 얘기 듣고 내가 설득할 생각이었는데 확실하게 결정 내린 건가? 저한테 좋은 기회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내 입장에선 좀 서운한데. 가서도 열심히 해서 돌아올 땐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 은님이 선택 믿어줄게. 서류 절차 밟으면 2, 3주 후엔 발령 날 거야. 이재인 씨! 저 사장님이랑 얘기 끝났어요. 준비 다 됐으면 준비로 나와요.
알았어. 금방 내려갈게. 그럼 지금 요리학원으로 외근 가는 거야? 네. 가서 직접 경험해봐야 나중에 행사할 때 사전에 위험 요소를 차단할 수 있잖아요. 행사할 때 안전요원들 배치하면 되는데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에요? 고은님 씨는 아니란 방법으로 일 처리 안 하잖아요. 다녀올게요. 왜 이렇게 고은님 씨를 곱게 안 봐? 팀장님이 탐탁찮아 하시니까 나도 별로예요. 늦게 들어온 후배가 잘 나가니까 괜히 샘나는 거 아니고? 서둘러야겠다. 까딱하면 수업 늦겠어요. 공부랑 무슨 얘기했냐고 묻는데 왜 자꾸 딴소리만 해. 별 얘기 안 했다고 맞잖아요. 근데 왜 구체적으로 말을 못해? 나중에 다 알게 될 텐데요 뭐. 가요 빨리. 농장 등기 관리증이 필요해. 세인이가 요즘 너한테 별 마음 없는 거는 너도 느꼈을 테고 이런 상황에서 주민이가 마음을 정리하는 게 가장 깔끔한 방법 아니겠니? 이사료가 다음 농장 부지 등기 관리증인데 만나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 부지는 당분간 농장 계획이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윗분들께서 물류센터를 한 개 더 신축할 계획이신 것 같아요. 토지 관련 서류들 모두 확인해서 가장 최적지 골라내야 되거든요. 검토하시고 바로 주실 거죠? 중요한 서류인데 그래야죠. 수고했어. 이후 조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홍 팀장은 가서 좀 쉬어. 홍 부장님. 응? 어머니 저 반대하시는 거 설득시켜주세요. 아니, 그래. 알았어. 이렇게 쿠키 만들면 아이들이 시금치가 들었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겠어? 왜 그래요? 너 얼굴에 밀가루. 아, 거기 말고. 됐어요? 미안해. 넌 내 친구도 아냐. 나도 우리 엄마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그래서 결국 주미 언니도 다 알게 된 거야? 언니는 아직 몰라. 엄마, 우리 엄마. 언니는 끝까지 모르게 할 거야. 그럼 네가 다 알고 있다는 건 말씀드렸어? 말 안 했어. 그 엄청난 사실을 알고서도 넌 평소 때랑 똑같이 되었단 말이야? 우리 엄마 몇십 년 동안 주면이 친엄마로 살려고 노력했어. 그런 우리 엄마 인생 내가 깨트리고 싶지 않아. 만약에 니네 엄마 때문에 주미언니까지 알게 돼서 우리 엄마 상처받으면 그때 너랑 나랑 끝이야. 유미야. 어제는 그렇게 아니라고 우기더니 오늘은 마음이 바뀌었나 보네요. 제 얘기 진숙이한테 들으신 건가요? 들으셨음 어디까지 어떻게 들으신 건지
김진숙 씨랑 상...